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바의 파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아이콘은 선택한 프로덕트의 하부에 새로운 파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파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트를 생성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선택한 프로덕트 하부에 새로운 파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파트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생성할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뉴 파트를 선택합니다. 오리진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파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